안녕하세요. 명량 강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 내셔가지고 수업도 바꾸시고 해서 참석해주신 초등학교부터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연수 장소를 빌려주신 대제중학교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수는 미리 본문에 나갔다시피 수업을 통한 낯선 행동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습을 시작하겠고요.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연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수를 진행해 주실 송영호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꽉 가면 선생님도 병나신데요. 월요일부터 제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집이 올림픽공원 옆이에요. 서울에. 제가 어떻게 어떤 교통편으로 여기에 왔을까요? 네. 저 기차 타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청량리 가서 제천 기차 타고 왔어요. 재밌습니다. 제 옆에 시골 할머니 앉아계셔가지고 사과도 까서 드시고 시골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수업을 통한 낯선 행동의 예방 이 주제는 장학사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뭐 낯선 행동 예방 주제로 전국으로 강의를 다닙니다.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제주도에 그냥 작년 8월 이후에 8번을 갔어요. 제주도도 이렇게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낯선 행동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상당히 많이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아,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전국이다. 이런 낯선 행동 때문에. 네. 그 낯선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교육도 필요하겠고 학급 운영도 필요하겠고 수업 운영도 필요하겠고 또 학부모 지원도 필요한데 그 중에 장학사님이 콕 집어서 뭐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셨냐면 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초등 선생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집사람이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집사람의 어떤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가 그동안 뭐 거의 30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초등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여기 상품이 좀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제일 비싼 상품은 이거고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게 이제 제가 7년 전에 번역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번역할 때 롤모델로 삼은 책이 하나 있어요. 교사와 학생 사이란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교직에 나왔을 때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책이 교사와 학생 사이란 책입니다. 그 책 없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이 벌써 나온 지가 6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스테디셀러 제가 그걸 롤모델로 삼아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년 됐어요. 지금 교사와 학생 사이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준비했고 나는 무슨 소소한 상품이에요. 수업 시간에 쓰실 타이머. 타이머는 교육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수업 활동에는 타임 리밋이 있어야 한다.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 특히나 ADHD 학생들은 시간에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요거는 7분이다, 요거는 10분이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애들이 그나마 리듬을 갖고 따라올 수 있다. 타이머 선물이고 요건 좀 우스꽝스러운 선물인데 장난감 종이에요. 남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총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떤 게임에 나오는 총이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모르세요?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 정답입니다. 네, 상품 드릴게요. 배틀그라운드인데, 네. 근데 저는 그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요,
장난감 가게에 많이 가요. 그 서울에는 유명한 도매상이 있습니다. 동대문 바로 옆에 창신동, 전국에서 가장 큰 완구점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학 때마다 가요. 방학 때 가서 트렌드를 봐요. 요즘 인기 트렌드가 뭐냐. 그리고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총이 와 대세. 하나 1,000원짜리 나오더니 금방 히트죠. 그러더니 지금 최근에 나가보니까 5만원짜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희들이 이 수업을 통한 낯선 행동이 포인트인데 수업에서 그 상품을 하나 고르더라도 이렇게 애들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창신동. 제천에도 있지 않을까? 청주 같은 정도면 도매상 골목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네. 역대 최고의 상품 한 기도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영상경기 네. 이걸 가서 세상에 거기 이런 장난감들이 다 있어. 음성편 이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수업에 할 때 역할극할 때 음성 변조 가능하다 그랬더니 아 이제 수업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거 써보고 이거 해보고 싶은 목소리가 여러 가지로 변조된다. 또는 이런 목소리 써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그리고 몇 가지 이런 게 다 요건 역할극을 시켰더니 애들이 저는 저기 지금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선생님들 활동은 안 찍으시고 저 요 내용만 찍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것도 수업